그 사건만 아니었고 이제 데뷔 초반부터 되게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맞으셨어요. 한몇번 정도 걔네 맞으셨을 때마다 저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고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그 한국 문화 뭔가 그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이해했던 게 이게 뭔가 되게 예의 그 나이 더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 예의 잘 받아야 하고 그런 거는 그런 문화인 걸 이해했는데 근데 저희 인사를 안 받으신 거 그런 직업 순위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예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회사 내에 느껴왔던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. 근데 이게 분위기니까 뭔가 뭘 말하긴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왜냐면 솔직히 당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뭔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 보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매니저님과 겪은 일이랑 그 이제 최근에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그 회사 직원분들이 뉴진스 욕하신 것 봤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회사 PR팀에 계신 어떤 실장님이 저희 일본 대비과 성적계를 낮추려고 하시고 역발을 하신 녹음도 들었는데요. 근데 그런 것들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.